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의학이론 정혜심입니다. 요 18년도 의학이론 어떠셨어요? 좀 굉장히 쉽게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좀 쉽게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9년도에는 어떻게 방향이 의학이론 될지 저도 궁금해요. 18년도는 좀 쉬었기 때문에 19년도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의학이론 오리엔테이션 좀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 18년 올해죠. 11월, 12월은 기본 이론을 8강 준비했어요. 1강에 한 4시간 해서 목요일에 2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수업과 동시에 인강 촬영할 거고요. 총 32시간에 걸쳐서 기본 이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강의는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접근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수업으로 오시게 되면은 조금 서로 질문해 가면서 수업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19년 5, 6월달은 총정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본 이론을 외우는 암기하는 시간이 5, 6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외우고 외워가면서 여러분의 시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시기고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의학이론은 여러분들이 좀 쉽고 즐겁게 배우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7, 8월 달에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각 교수님들이 굉장히 심혈 기울여서 요점 정리, 기출 문제에 대한 예상 문제를 모의고사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시간인데 오답 노트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해가면서 총 마무리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의학이론 학습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학이론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의학이론이 생소하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거의 그냥 메디컬 텀으로 영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의학이론은 굉장히 한글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왔던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접하셨을 때 굉장히 두려웠던 것들, 의학이론을 익숙해지는 게 가장 첫 번째시고요. 두 번째는 기본서. 다른 과목도 두껍지만 의학이론은 기본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서술형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읽어 나가면서 서술 형태로 읽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약술하고 서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정독하셔야 되고 다독하셔야 돼요. 다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교수님이 10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번 이상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인강을 반복해서 듣는다. 이 학원에서는 인강을 여러분들이 오래 열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출퇴근 시간에 짬을 이용해서 그냥 귀로 이어폰 꽂으시면서 계속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의학이론이 정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기출 분석하셔야 됩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기출 분석도 중요하고 어떤 시험, 국가고시라든가 어떤 시험도 기출 문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나오는 게 있어요. 기출 분석 14년부터 18년도까지 기출 분석을 했더니 그렇게 기출 분석에서 넘지 않게 나오더라. 질병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지금 18년도 봤을 때는 그 질병 같은 경우에도 나왔던 문제라든가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회 같은 거는 더더욱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거야 했던 문제가 기출 분석에서 나오는 경향이 많았어요. 상해 6문제 나오고 질병 4문제 나와요. 상해 6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강의라든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들이 이야기식으로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지나쳤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왔네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기출 분석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총정리 시간에는 여러분들 암기하는 시간이에요. 의학도 서술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종이에 담는 거기 때문에 틀린 내용,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여러분 채점하다 보니까 서술은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맞는 글은 많은데 그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답을 확실하게 적고 여러분들이 약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암기, 총정리 시간에는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 모의고사를 보셨을 때 틀렸던 거 반드시 틀리지 않게 하셔야 되고,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 가지치기 문제까지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답 노트 만들면서 덧붙여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알기 쉬운 의학 이론 강의 제안서 하도록 할게요. 저는 알기 쉬운 의학 이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의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조금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좀 어려워서 못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알기 쉽도록 설명했습니다. 의학 용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접근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듯이 의학도, 의학이란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의학에 대한 언어를 습득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의학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 그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학은 외우는 과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내 몸을 설명할 수 있고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에 있는 증상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질병을 알아맞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외우는 암기 과목이 아니고 여러분 내 몸을 설명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부학 구조 아셔야 돼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해부학을 알면 그 기능들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기능은 같이 알아지는 게 의학이에요. 자, 세 번째, 병리 생리학이 을 아시면은 병리 생리학을 알게 되면 질병이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질병 과목에 있어서 병리 생리학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학은 암기학이 있잖아요. 이해하면서 외워지고 몸의 기능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9년도에 그 의학이론 기출 분석 한 가지 갖고 왔어요. 열 문제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난해하고 조금 어렵다고 느껴졌던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여기서 보면 그게 어렵진 않지만 시험장에 가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42세의 여성이에요. 42세의 여성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 임신도 가능한 그런 여성인데, 이 여성이 유방에 젖이라고 하는 유즙이 분비돼서 내원을 했어요. 젖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42세는 임신을 했으면 당연히 유즙이 분비되겠지만 유방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더니 임신도 아니고 유방에 어떤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유방은 괜찮아요. 암도 아니고 임신도 아니에요. 아닌데 유즙이 분비됐어요. 그럼 원인을 약술하시오. 6점 드렸는데요. 약술이라고 하는 거는 답은 분명히 맞히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 확실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해부학 구조라든가 병리 생리적인 부분을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4점 드린 거는 뭐냐면 만약 이 환자가 유즙 분비와 더불어 유즙 분비도 돼요. 시야 장애와 두통을 호소한다. 이런 질병. 여기서 시야장애라고 했습니다. 시야장애는 여러분들 해부학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뇌에 대해서 해부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분 여기 뇌하수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긴 앞쪽이고 저긴 뒤쪽이에요. 뇌하수체는 여기는 크게 보이지만 완두콩 모양의 굉장히 작은 기관이고 여기 터키안이라고 하는 그릇 모양인데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작다고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몸에 호르몬을 관장하는 지시사령부, 명령하는 총사령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하수체 위에 바로 뭐가 있나요? 시각을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야 장애가 있고 두통이 있다. 시야 장애가 키포인트거든요. 시야 장애가 있다는 것은 뇌하수체와 시각교체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봅니다.
여러분 요거는 해부학 구조 여러분의 눈에 도장 딱 찍고 그 다음에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은 그 완두콩처럼 작은 시상하부를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요 앞에 보이는 부분은 전엽이고요. 뒤에 보이는 부분은 후엽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후엽은 두 가지를 관장합니다. 비뇨 생식기예요. 보시면 저기 콩팥이라고 하는 곳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뇨라고 하는 거 소변이 나오는 호르몬인데 항 소변을 못 나오게 막는 그런 호르몬이 후엽에서 나온대요. 그러면은 소변이 안 나와요. 물을 많이 먹었는데 소변이 안 나와요. 붓겠죠. 그 뭐 살찐 것처럼 붓겠죠. 그럼 붓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자궁이 수축하면서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 분만 과정에서 옥시토신이 잘 분비가 돼야 자궁 수축하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자궁 수축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전엽, 여러분 전엽이 중요하죠. 전엽은 부신 겉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신 피질이라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피질은 겉부분 껍데기라고 합니다. 수질은 알맹이죠. 부신 피질 자극이에요. 부신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저기 콩팥처럼 생긴 여기가 콩팥인데 콩팥에 꽃갈 모자처럼 씌워져 있는 부분이 부신이에요. 부신이라는 말 자체가 신장의 부속기관이다. 그래서 부신이에요. 그래서 부신을 여기서는 자극을 하는 거예요. 뇌하수 전염에서 자극을 하니까 부신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중에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올림픽 선수라든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 호르몬이 분비돼서 내 몸을 향상성을 유지해 주는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상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비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갑상선, 갑상샘 같은 말인데 이쪽에도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 전염에서 나와서 갑상선을 두드리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 나오도록 자극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뇌하수체 전엽에서 유즙, 젖샘이 나오도록 하는 바로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런 프로락틴이 분비되면 임신을 하셨으면 임신을 해서 분만을 하게 되면 분만하고 나서 1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유방이 부풀어 오르면서 유즙, 초유라고 하는 유즙이 분비가 돼요. 보통 여성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는 유즙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거의 10배, 20배 정도가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프로락틴이 분비가 될 동안은 배란이 억제가 돼요. 그래서 고프로락틴 혈증, 프로락틴이 많을 경우에는 임신을 할 수가 없죠. 배란이 중지되기 때문에 유즙 분비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엽에서 어떤 호르몬? 자 여기 생식기계 보이시죠? 저기 난소, 정소. 정소는 남자들이 있는 곳이고 여자들은 난소죠. 여기서 사춘기쯤 되면은 남자나 여자나 사춘기쯤 되면은 저기 뇌하수체 전엽에서 자극을 합니다. 자 너는 사춘기니까 여성이 됐지? 남성이 됐지? 그러면서 그 여포, 남포라고도 표현하는데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난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황체 형성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데요. 이건 황체라고 하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해서 임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여기서 이제 그것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라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정소에서 또 그 정자를 형성하는 그런 남성성을 형성하는 그런 호르몬 자극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전엽에서 나와요. 자극하는 게 아니고요. 성장 호르몬은 나와요.
성장기가 보통 20살, 21살 정도까지는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 혹시 30 넘어서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키는 다 컸어요. 근데 클 데가 없을 때 말단 쪽이 비대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40이 넘었거나 성인에 있어서 나올 경우에는 말단 굉장히 얼굴이 못생겨지는 턱끝이 길어진다거나 코끝이 커진다거나 손이라든가 손, 이게 말단이잖아요. 손과 발이 커져서 신발 신을 때안 들어간다거나 반지가 안 빠진다거나 그런 증상. 그리고 너 인상이 굉장히 변했다. 그래서 코끝, 턱이 막 커지고 이게 이 말단 쪽이 커지니까 굉장히 인상이 험악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얼굴 인상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병원 갔을 경우에 이렇게 뇌하수체 쪽에 문제가 있어서 말단 비대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기능, 생리적인 거를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프로락틴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저 여러분들이 부신 피질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갑상선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말단 비대증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뇌하수체 전염에 대한 그 호르몬을 다 공부하시게 되면은 질병에 대한 호르몬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좀 설명 조금 드릴게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자극을 해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증상, 달덩이 같은 얼굴, 문페이스라고 해서 쿠싱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신 자체, 피질의 자체에 문제일 수도 있지만 뇌하수체랑 관련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갑상선 같은 경우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이 있어요.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갑상선 항진증일 경우에는 갑상선이 하는 기능은 뭘까요? 세포를 막 대사. 우리 몸이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게 갑상선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먹어도 먹어도 내 에너지 대사를 계속 다 쓰기 때문에 몸은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증상,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갑상선 기능이 안 나와요. 갑상선이 안 나오는 기능 저하증일 경우는 어떨까요? 세포 대사를 하지 않아요. 발전소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조금만 먹어도 내 몸에 그냥 지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뚱뚱하고 둔하고 정신력도 둔한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도 뇌하수체 전역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생리해야 될때 생리를 내가 안 해요. 생리를 하루 걸렀어요. 40대 초반에 폐경도 아닌데 생리를 몇 개월 정도 안 해요. 폐경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뇌하수체 전엽에 문제가 생겨서 여포, 난포를 자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소에서 난자가 커지지 않아요. 그러면 생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폐경됐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셨다가 뇌하수체 전엽 쪽에 종양이 있다거나 선종이 있어가지고 그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불임일 경우, 불임이에요. 난임. 요즘에 불임이라고 하지 않고 난임이라고 하거든요. 임신이 되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임신이 안 됐다는 거는 생리도 안 하고 생리 불순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생리 불순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뇌하수체 전엽에, 뇌하수체 쪽에, 이쪽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선종이라고 하는데 선종이 생겨가지고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만나봅니다. 자, 이건 기능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하나에 여러 가지 질환들을 여러분이 뽑아볼 수가 있어요. 항인요 부종 된다고 했죠. 뇌하수체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무섭게 보이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코 뒤에 뇌하수체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내시경 쪽으로 코를 통해서 뇌하수체 선종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크게 두 개의 골을 절개하지 않고
간단한 실수지고 그러기도 하지만 뇌하수체 자체는 뇌 안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뇌하수체 선종에 있을 경우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자, 문제를 돌아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해부학과 기능을 보셨으면 문제를 보고 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유지분비가 돼요. 유지분비가 된다는 것은 유지분비 호르몬이 프롤락틴이었죠. 프롤락틴이 혈액에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고프롤락틴 혈증입니다. 하지만 그 고프롤락틴 혈증이라고 해서 뇌하수체에 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고요. 약을 잘못 먹었을 때 수면제를 먹었다거나 아니면 위장약을 먹었다거나 그 약의 부작용으로 남성이건 여성이건 유지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뇌하수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보다 약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단이 좀 필요한데 이 사람은 시야장애까지 왔어요. 아, 그렇다면 유주분비가 되니까 고프롤락틴 혈증에다가 시야장애까지 왔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아, 뇌하수체 선정이 확실하다는 것을 시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은 제가 그냥 핵심 답만 딱 적어드린 거거든요. 자, 1번 답은 고프롤락틴 혈증이라는 답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 그 뒤에 약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부학이라든가 생리기전이라든가 어떤 병리생리적인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을 적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딱 하나 그냥 고프롤락틴 혈증 이렇게 적어서 뭐 점수가 깎이진 않겠지만 좀 자세하게 해부와 병리생리를 적으시면 똑똑한 답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야 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눈에 이상이 있어서 눈이 안 보여서 안과에 갔는데 안과 선생님은 시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뢰서를 써드려요. 큰 대학병원을 가보세요. 뇌하수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연하게 시야, 눈이 안 보여서 안과에 갔다가 뇌하수체 선종을 발견되는 예는 흔하게 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기능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뇌하수체 선종은 선이라고 하는 말은 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샘, 분비하는 샘에서 종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능성, 기능성이라고 하면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다는 거고 비기능성 선종도 있습니다. 비기능성 선종일 경우에는 내가 증상을 찾지 못해서 오래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기능성은 종양은 있지만 선종, 종양은 있지만 어떤 기능적인 호르몬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호르몬은 괜찮지만 시야가 안 보여서 시야 장애가 와서 안과에 가서 발견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떠셨나요? 기능, 고프롤락틴 혈증에 대한 기능도 호르몬에 대한 기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야도 협착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뇌하수체 선종 중에 기능성 선종이라고 표현되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약술하시면 돼요. 뇌하수체의 해부학적인 것들을 조금 적으시면 되고 비기능성과 기능성에 대한 차이점도 적으시면은 굉장히 똑똑한 답안, 모범 답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셨고 이번 그 18년도의 문제는 다른 것들을 다루기에는 그 풀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고 난이도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하나 들고 나왔고요. 자, 이 합격 증서 여러분들 굉장히 부러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18년도에 혹시나 도전하셨다가 안 되셨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도전하시는 그런 분들은 19년도에 여러분들이 의학 이론을 재밌고 쉽고 굉장히 거부감 없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손해사정사를 공부하신다면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은 이런 합격 증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의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고요. 워낙 다른 과목들이 어려워요. 손해사정사는 의학이론은 점수를 높여주고 그냥 의학이론은 효자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도 쉽고 알기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의학이론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 달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는 목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수업합니다. 그 수업 내용은 또 인강으로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해놓을 거니까 충분히 내년 1월부터 인강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학이론은 내 몸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있게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저 의학이론 손해사정사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